우리 사무일상 시리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19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골리아스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삼부가 아닌데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들어야 될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러면서 아, 근데 사실 매주 저희가 드린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항상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받으면, 아 그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는 메시지구나. 아, 매주 그런 은혜, 매일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어린이 근요 성령 집회에서 아이들이 뮤지컬을 봤는데 다윗을 보았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아마 성경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 달과 굴리아스의 이야기는 그리스인이 아니라도 안 믿는 분들도 참 좋아하고 잘 알려진 위대한 이야기죠. 그럼 위대한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단순하면서 우리 삶의 근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 이야기에 담긴 숨겨진 새로운 통찰을 알려준다는 데에서 이 위대한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그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곤리앗이 있고, 또한, 어, 세상 현실에 묻혀 살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 상상력을 잃어버린 많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살아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보고 다시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물정 모르고 겁 모른 채, 겁도 없는 채이골려계에 그 달려드는 이 소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다윗이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분을 모르시기에 모르기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을 세상이 당당히 외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골리앗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진정한 거인인지. 누가 진정으로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장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다위세계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사울에게는 떠나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냐면 "성령을 분명히 소멸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궁중 악사가 되어서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성령이 그의 연주를 통하여서 악한 영을 떠나보내고 쫓아내게 되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도 거기에 맞서서 엘라라고 하는 평지에 진을 치고 맞섭니다 아마 양쪽 군대가 좀 대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고 대치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때 바로 이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이 나서서 제안을 하죠. 다 싸울 것 없이 너희들의 짱 나와 나랑 붙자. 지면 지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의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조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상대는 이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이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가드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가드사람은 이 안악족석의 후예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두 정탐꾼이 가난 땅을 갔는데 거기에 거인족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필이 매우 손이다. 그래서 마치 그들을 봤더니 우리가 뭐처럼 느껴졌다는 겁니까? 메뚜기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라고 했던 그, 그 거인족석. 가드사람 골리앗이셨죠. 성경에 보니까 사절에 골리앗의 키가 여섯 규빗에 한 뺨이 더 있었다. 그래서 대략 한 3m 정도였던 것 같도록 추정이 돼요. 아, 여러분이 좀 믿겨지지 않지만, 기네스북의 형제 등재된 살아있는 세계에서 최장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리키에의 술탄 퀘선이라는 분인데, 키가 2m 51c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골리앗과 큰뭐 차이가 나지 않죠. 아,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키가 아, 게다가 이 골리앗은 노트로 된이 투구를 쓰고 있었고 온 몸을 비늘 갑옷으로 덮고 있었는데 무게가 5천 세겔 약 57kg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갑옷을 몸에 입고 덮고 있었고 굵은 창자로 함께 또한 그의 몸을 가린 또한 방패를 다른 사람이 들고 앞에서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걸 보면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공포가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고요. 사월 왕까지 사로잡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월과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도 그의 군사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날을 악한 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악한 날, 더 day of evil이라고 하는 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시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을 했다가 쉬었다가 아니고 사나는 24시간 365일 우리를 공격하죠. 그런데 유독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그 악한 날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성경은 무장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만 넘어진 채로 그를 깨우적 거는 것이 아니라 설수 있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바로 이 악한 날, 골리앗을 만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이 확 기울어서 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자신의 기업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무너지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골리앗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랜 기간 이 골리앗 우울증과 불면증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의 방황, 자녀의 불치병, 어린 나이에 병이 걸린 아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 거야. 그런 골리앗을 만난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기, 암을 만났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런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몸을 떨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힘이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위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인데 현타가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이죠 현타가 와요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떨리고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월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클 정도로 키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된 겁니다. 이런 위기 때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해서 뽑힌 자가 사월 왕입니다. 완벽한 스펙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그런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월이 지금 떨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가 그 자랑했던 큰 키가 골리안 앞에 서니까 난쟁이에요. 키가 너면 작은 거야. 너무 작아 보이는,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타고난 재능과 어떤 스펙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의지하던 것이 있어요. 근데 항상 세상에는 그보다 더 탁월하고 더 크고 더 강력한 골리앗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만나면 요 여지없이 나는 초라해 보이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펙이든 그것이 뭐 학력이든 그것이 배경이든 그것이 어떤 큰 키든 무엇이든 간에, 외모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거나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골리앗을 만나보면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갖춘 자, 그런 갖춘 자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최고의 명문으로 불리죠 하버땡대학 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땡대학이라고 있는데 방문했다가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얘야 나도 그 대학 못 나왔다 주님도 못 나오셨는데 뭐 가려고 자꾸 그래요 뭐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끌려가긴 했지만, 다니엘의 모든 학문을 마스터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들을 대항하여, 설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바울도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에 완벽했죠. 히브리어, 헬라어, 헬라, 철학까지. 그래서 철학자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학자들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변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도 사도바울도 그래서 쓰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게 쓰임받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고, 순정하는 자들이었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었지만 사도바월은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했기에 쓰임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 또 공부하게 하시고 경험 쌓게 하시면 공부하시고 잘 경험을 쌓아야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세상에는 탁월한 훨씬 더 그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며 비교하며 무너진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사울가 온이스라엘이 떨고 있을 때 장면은 바뀝니다. 누구에게 바뀌냐면 베들렘에 있는 이세와 다위세그로 바뀌죠. 그리고 이 아버지 이세가 이 아들에게 심부름을 합니다. 형들이 세 명이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과 아비나답 산마에게 음식 갖추달를 주는 거예요. 볶은 곡식과 땅, 빵을 가져다 주라.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안부를 묻고 증거물을 가져와 이런 제 신부름을 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돌보다가 어,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신부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신부름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사월의 아버지 기스가 아들 사울아. 나귀가 없어졌으니까 한번 찾아봐라 심부름을 시켜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뭘 찾고 돌아옵니까? 왕관을 찾고 돌아옵니다 왕이 되어 돌아와요 사울은 나갈 때 자신이 왕이 될줄 전혀 모르고 나갔어요 사소하고 작은 그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죠 비슷한 사건이 오늘도 벌어지는 거예요 심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날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판시키는 날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권리하시라는 이 위대한 이야기를 펼치시는 날이 바로 이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 다윗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 않았어요. 다윗아 오늘이 너의 날이야. 너의 인생 잃을 수 없는 날이 될 거야. 가라 나의 챔피언이 이렇게 간게 아니라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해 줘 이걸로 간 거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불과 몇 시간 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간게 아니라고요. 심부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건 몰랐지만 그저 아버지께 순종하여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부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준 날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골리앗과 같이 대적자가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와 그의 영혼과 우리 인생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매 순간 주님께 물어야 되죠.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될죄 유혹은 무엇입니까? 늘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예비하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 시작은 아버지 심부름에서. 일상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고 음식 배달하는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우 작아보이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말씀에. 누가 보면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그냥 작은 일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사소한 거예요. 이런 걸 나한테 시키나 싶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이한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이하다. 언제나 나는 주님의 신부름꾼이야. 라고 하는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에게 왕의 권위를 주는 거예요. 왜요? 낙이드니까. 낙이드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사실은. 왕이 시킨 대로 하는 위임받은 대리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일은요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얘가 이 작은 일 우습다고 그냥 무시할 것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죠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 이 골리아시 싸움을 걸어온 지 40일차 됐을 때였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실패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광야에 갇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며 말씀으로 또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40일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실패한 그 이후에 그리스를 상징하는 다윗이 거기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군사를 모욕하는 골리아스의 소리를 듣습니다. 왕은 포상을 걸었어요. 골리아스를 죽이면 많은 상과 함께 사위가 될 것이고 또한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엄청난 혜택이죠. 근데 아무도 나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러면 뭐예요? 나갔다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나, 나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40일 동안 내내 할례 받지 않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모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요,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을 조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유방암 2기에서 이제 한 3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간 전이가 되셨어요. 두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운.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급속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마침 이제 그 성교사님을 만나려고 했던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아내가 암이랍니다. 한동안 저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이 성교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성교주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의 암이라는 그 인생의 골리앗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기도해드리고 위로를 하지만, 음. 여러분요, 손 떨리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군요. 남편의 손이 떨리는 거야. 사랑한 아내가 암에 걸려 전이가 되었던 소식에 손이 떨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봤어요. 여러분, 누가, 아, 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권리아이 조롱하는 거죠. 너성교사람이야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너가 성교할 때 너의 인생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 아내의 건강도 못 지켜주냐? 라는 조롱. 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 전했지? 너 지금도 기뻐할 수 있어? 너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어?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찬양할래?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것이 곤리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곤리아드의 조롱이 막 들려오는 것이죠. 막 퍼붓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내내, 40일이라고 하는. 영원히 지적될 것만 같은 40일.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이 외부의 적이 있잖아요. 이 골리앗, 이 마귀로 상징된 골리앗만 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이제 분노하고 이제 거룩한 분노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나가려고 하는데 그를 제재한 사람이 있어요. 그를 조롱한 사람이 있어요. 어, 같은 편이에요. 누구냐면 형입니다. 엘리압이 그를 막 혼내요. 28절에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것을 마청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는 겁니다. 너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은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지금 다윗은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먼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교회가 교회를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이 자중질환이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 다윗이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겁니까? 그의 동기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를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엘리압은 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제 곧 있으면. 전 세계 모인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어, 참 귀한 선교 대회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니까. 타 종교인들이나 안 믿는 분들에게 선교하려고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조롱이 뭐냐면 공격이 뭐냐면 종교 통합 아니냐. 왜 종교 통합이 나와요, 거기서. 선교 하자고 모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기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엘리압이 지금 다윗을 막 공격하면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야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살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이사울이나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 뭐 그럴만도 해요 하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이 없이 행동하거든요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요 모욕을 당할 만한 일들이나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피 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교회를 모독하고 조롱한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왜 엘리야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시기심입니다. 내가 기름부음 받아야 되는데 막내가 기름부음 받았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 보면 마음에 막 화가 나고 제가 나의 왕관을 빼앗아갔다면 이런. 여러분 시기 심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뼈를 썩게 한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시기한자가 있으면요 그 옆에 정말 살기 힘들어요. 갈등의 원인 중에 보면 대개 시기가 많아요 사실. 지금 이 시기하는 거예요 엘리압이. 근데 하나님 이미 1 6 장에 엘리압이 큰키와 외모 사무엘에 참 감동받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뭘 보신 겁니까? 이 마음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그 나를 보지 않고 시기하여 오히려 같은 편에대가 총을 쏴대는 그가 만약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백성들은 요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인생의 권력서로부터 리 도전을 받죠. 그러나...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비방을 퍼붓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늘상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은 마귀지 가정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다윗이 엘리야베에게한번딱 대꾸하고 돌아서요. 왜요? 제, 대적은 형이 아니고 지금 골리앗시니까 내가 상대해야 될 자가 누구냐? 골리앗이지 형이 아니잖아요. 같은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귀를 대적해야죠. 다윗은 어렸지만 이런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분별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금심을 주실 때 또한 걱정을 주신다. 아 이건 아니구나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분별하여서 돌아서서 골리앗을 향해서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사월 가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 패배주의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몰랐던 건 아닌데 이 얘기입니다 26절에 저할례도 맞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기 포인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볼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관점으로 보면 골리아스는 거인이 아니고 난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돌아가셨거나 주무시거나 여기 안 계시거나 라고 여기니까 그 골리아스는 너무너무 무섭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다윗은요 들판에서 양칠 때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월을 나중에 만날 때 사월이 야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인데 싸움이 되겠냐 낙담시키거나 너는 안 된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다윗이요 내물맷던 실력을 이기지 하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려 주셨대. 그래서 저불레야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한 경험을 얘기하죠.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또 하나 있어요. 뭐죠? 16장에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담대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엘리압의 차이를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압은 누구냐? 키가 크고 잘생긴 스펙을 갖춘 사람이지만 뭐가 없냐면 하나님과의 일상에서 동행한 경험, 즉 스토리가 없어요. 그게 엘리압이야. 여러분들에게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스토리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없어. 이게 엘리압이에요. 사울은 스펙을 갖췄죠.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조금은 있어요.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일 뿐이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스피릿이 떠났기 때문에. 이게 사월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스펙은 내세울 게 없어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뭐 출신이 뭐 목동 출신에다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 스피릿. 그 영이 매일에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고, 또한 스피릿이 하나님과의 매일의 그 스토리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스펙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들이고 그 스토리 만들어가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인생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내가 엘리압인지 사울인지 다윗인지가 드러나는 때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골리앗신이 나타나느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골리앗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분임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선수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야 너의 삶에 그러고도 더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느냐 먼저 선수치고 속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할 것은 지금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골리아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다윗을 찾고 계신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야고보스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재정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암이 걸리신 성교사님 그 사모님께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분이요? 오. 뭐, 밝은 표정으로.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뭐, 괜찮,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진행되고 있는 암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현실이었습니다. 암이 걸리셨던 유정옥 사모님 쓰신 책 내용에 이 얘기가 나와서 대진표 바꾸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를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그래서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기암과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이 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와 같이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출입국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실패했죠 오늘 이스라엘 40일간 골리앗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며 역시 실패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골리앗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해 하지만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우리가 실패한 그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목숨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마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셨을 때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다윗이 사라계 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십시오. 이미 승리는 주님의 것이고 또한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도 그 승리는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보호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